쓸데없는 걸로 주접들을 떨고 있으니까 진짜. 무슨 주접? 아니 속바지를 왜 입냐고 도대체. 갑자기 속바지? 속바지? 어? 속에 있는 바지 인마. 왜 화가 난 거야? 속바지가 뭐라고 했어? 아니 속바지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인마. 누나는 안 입어? 안 입어. 왜 입어? 왜 안 입어? 왜 입어? 왜 안 입냐니까? 왜 입냐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속바지 때문이잖아.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럼 겉에 있는 바지는 뭐 겉바지냐? 아니지 그냥 바지지. 아니 반쪽 가리려고 입는 거면은 어? 반쪽 입고 치마 입잖아. 바지 입잖아. 어 신중하게 생각해보질 않아서. 아유 맞잖아 임마. 그 뭐 속바지인지 속반주인지 모르겠는데 브라자 좀 그만 만져 좀. 아 뭔 브라자. 아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내가 가슴이 커서 어쩔 수가 없다. 응. 미쳤냐? 내가 다 봤는데 어디서 브라를 쳐? 네가 어디서 봐? 옷 갈아입을 때 봤어. 이 새끼 왜 쿨한 놈이네? 아니 그니까 왜 문을 열어놓고 옷을 갈아입으시냐고요. 내 맘이야 새끼야. 아니 샤워만 하고 반주만 입고 돌아다니고. 아니 따지고 보면 당신이 다 보여줬어. 이거 왜 이래? 어? 대화가 무슨 밑도 끝도 없고 앞뒤도 없고 막 속바지 얘기했다 반쭈 얘기했다 아주 그냥 씨. 아 속바지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자 여자가 반쭈를 입었다고 쳐. 쳐. 반쭈를 가리려고 속바지를 입었다고 쳐. 쳐.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쳐. 쳐. 바람이 싹 불어서 치마가 살짝 들렸다고 쳐. 쳐. 그러면 네 눈에는 응? 그게 반쭈로 보이냐 속바지로 보이냐? 속바지? 반쭈? 아 답답하네. 난 속바지인데 본 놈이 빤쭈라고 생각하면 그냥 빤쭈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입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아우 손 좀 손 그만 만지라고 좀 씨. 아니 가슴이 커서 그렇잖아. 가슴이 커서 적나라한 게 커서 그렇다잖아. 안 적나라하다고 안 크다고. 아니 그럼 브라자를 맞는 걸 입어. 브라자 큰 거 차고 뽕 차니까 자꾸 불편해서 이러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 새끼 진짜 브라 됐다 집착하네. 야 어디까지 얘기했어. 빤쭈라 생각하면 빤쭈라고. 그래 어차피 치마 속이면 반쭈건 아니건 다 반쭈라고 생각한다니까? 뭘 애써 감춰. 그냥 반쭈를 가릴 수 있게 잘 입어 임마. 난 치마 안 입어. 아니 네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이 그렇다고 임마. 그래서 오늘 대화의 결론이 뭐야? 결론? 결론을 생각해야 돼? 뭐... 손! 손! 브라자! 내가 방금 10초 전에 얘기했어 10초 전에! 아이 가슴이 커서 그렇다고! 됐다 커서 그렇다고! 지나치지 마! 보지 마 새끼야 어? 그러니까 보지 마 새끼야!